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만나볼 텐데요. 어제가 반기 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요. 오늘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네 가지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의 영업이익이 21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넘는 증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매출액이 놀라웠습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요. 약 393억 원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레모나의 모델로 걸그룹 트와이스를 선정을 하면서 일본 시장 내에서 입지를 굳힐 뿐만이 아니라요. 이 동남아와 북미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데요. 레모나의 신제품 확장 등으로 이 하반기의 모멘텀은 분명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남제약은 최근에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의 판매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뉴스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매일유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5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제품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마케팅 강화가 2분기에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신제품인 바리스타 룰스라떼 그리고 얼려먹는 아이스크림이 매출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셀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적 증대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라고 매일유업 측에서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2분기 눈으로 확인된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원가 상승이라는 부담감은 여전하다라는 증권사 코멘트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된 흐름은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입니다. 일단 매출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의 좀 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인 실적 상승 효과를 누렸기 때문이다라는 이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하락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양식품 측에서는 2019년의 수출 규모는 1,21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666억 원으로 증가했다라면서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F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이상의 성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키워드는 골프였습니다. 골프웨어가 견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LF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신규 브랜드죠. 닥스 런던과 더블 플래그를 선보이면서 이 골프웨어의 라인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2018년 11월에 인수한 부동산 신탁회사인 코람코 자산신탁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반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